하윤아 잡아. 놓지 마. 언니들이 맨날 괴롭히는데 유나 언니가 저를 맨날 괴롭혀요. 왜 맨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만 보면 괴롭히고 싶대. 유정 언니! 언니 애들이 맨날 나 아니 맨날 역시 민영 언니 하고야 여기 지금 민영 언니가 오 강자가 나타났다 강자가 나타 우리네 도움 필요 없는데 언니 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상태가 심히 안 좋아 힘들어 발차기를 그렇게 갑자기 한번 도움 닿긴 해야 돼 한번 발차기 오늘 잘해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영 언니를 낳기 위한 저희의 이벤트였어요 와, 나 너무 해주려고 했는데 아, 네. 대응 만족한 그럼 일로 옮겨서 안돼 가지마 안돼 이제 왼발이 가지마요 배고파 하지마요 언니들 나 일찍 잡았어 당신들 나가봐요 아! 와 무섭다 나 앞에서 보니까 진짜 무섭다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나 오늘 외국사랑 까라는 거 우리 살 때 오빠 그게 뭐였더라? 진짜 잘했어 오빠 그게 뭐였더라? 그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흑인 언니 말한 거 맞죠? 그 지금도 때리고 싶어 오케이 이런 거였나? 아 맞아! 어 나 저런 거 궁금해 제가 해도 돼요? 어. 맞아요? 어, 시동 걸어 지금 어, 시동 걸고 있어요? 어,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느낌 돼 느낌 나왔어 오 마이 갓 I'm so very very hungry 아 이거 맛있어 아 근데 괜찮아 아 누구 뭐야 더 어마어마하다 아니 너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아 지금 언니 계속 시키려고 저를 한등이 떠들이셨어요 나 지금 되게 민망했어 너무 나빴어 아니 계속 하라고 잘 챙길 때도 아니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따로 막 보지 말라고 나 조금 더 연마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약간 미국 스타일이라고 어떡하지 미국 했잖아 몰라요? 아, 그 뭐야? 아, 보세요? 야. 네. 뱀. 아, 이거 뱀 안 해, 뱀 안 해. 가. 아, 왜요? 진짜. 아, 왜요? 나도 껴줘요. 언니, 그럼 이거 하면 돼요. 하인이가 한 거. 하인이가 하는 건데. 하인이가 하는 건데. 뱀. 시키는 대로 해줘. 뱀. 이렇게 하고. 뱀 아니 이걸 아무도 모르냐고 아 너는 왜 아무도 몰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야 얘가 또 언제 야 얘가 또 언제 뱀 너무 아니 그냥 뱀 이랬지 이거 언제 아니 또 언니 아니 언니 손이 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아니 또 발은 또 언제 이렇게 생각해 아 너무 과장한다 솔직히 아니, 인간적으로 뱀이라는 거 그거 알아요 지금? 아~ 지금 하윤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언니 유정 언니 갑자기 여기 이렇게 하고 민영 언니 손 이렇게 이렇게 발끝으로 하고 발끝으로 하고 미안해 너 하나 더 없어 맞아 언니가 하나 더 추가해 우리만의 이런 언어 시연이야 우리만의 재미없어 유나 약간 엣지 있다 되게 아까 고민하는데 다리를 자기는 관련 없다는 듯이 맞아 다른 세상 사람 아니 언니 언니 잠깐만 언제 유나가 그 마이클 잭슨이에요? 저 막 가신다 너. 언제 이랬어 언니 아, 원래 표준을 표현을 해주려면은 유나는 그냥 유나는 그냥 감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 아니 근데 언니는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있지 우리 앞으로 엔딩 끼어 그럼 난 더 유명해질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냐
언니도 그렇게. 잘 찍기 우리 아프지. 아, 인사할 때는. 아! 왜? 왜요? 월드 프렌즈 뮤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. 여기는 경기도 화성이고요. 이제 곧 20분 뒤면은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요. 저희가 첫 번째 순서거든요. 그래서 무척이나 떨려요. 지금 관객석에 사람들이 점점 자고 있어서 게다가 무대가 되게 커요.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서 좀 사람 떨리는데 저희가 오늘 좀 색다르게 발레 느낌으로 약간 블랙색 예.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? 영상이었어. 알고 보니 영상이었어. 진짜로? 왜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찍으시나 했어. 영상이구나. 하두리 김치세요? 하두리 알아요 언니? 하두리 알아요? 맞아 맞아. 그 옛날에 하두리 씨. 맞아 맞아. 그 약간 하면서 다가가래요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맨날 막 이런 것도 막 했었는데. 맞아 맞아. 이거. 천천히 막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. 오늘이 6월 2일이지. 오늘 6월 2일인데 6월 중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. 제가 올해 맞이한 6월 중에 가장 추운 날.